샀었어야 했는데. 그걸 요새 안 팔고 있으니까. 남들은 리프를 대충 잘라서 사파질로 밀어버리는,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. 아예 어느 세월에 막 정확하게 재단을 하고. 어차피 정확하게 해도 붙이면 뭐 틀려요. 네, 그러니까 붙이면 막 틀어지고 하는데. 네, 다 틀려가지고 그냥 문짐작으로 가서. 네, 우리에게 바드가 있기 때문에.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. 어, 반가워. 아니, 어제 이 옆에도 하는데, 예. 다 틀리는 거예요. 분명 그죠. 똑같은 건데, 이거 똑같이 잘랐는데. 이게 칼질할 때 먹어 들어가는 그게 있으니까. 의미가 없구나. 요즘엔 진짜 레이저 커팅 하는 기계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니까. 쑥쑥 그려서 그냥 쭉쭉 나오면 맞추기 하면 되기 때문에. 아, 이거 막 플라판부터 자르고 있고, 잘랐더니 그냥 0.0mm 계산을 안 해갖고, 또 모자라고 넘어가고 막. 그러면 이제 순덕과 아이시아의 힘으로. 그쵸. 메꿔가지고. 어떻게든 때려 맞추고 막. 나의 생명을 갈아둬. 작업을 한다라는 그. 열심히 가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. 잠깐 현타가 왔다가. 잠깐 현타가 왔다가. 네. 다시 하다가. 그죠. 또 현타가 왔다가. 이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. 이러면서. 그런다고 하나를 다 살 수도 없으니. 그죠. 이러다가 키트 나와버리면 진짜 막.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? 이러면서. 키트 나오면 진짜 울 것 같은데. 그죠. 집어 던지고 싶으나, 걔도 사야겠고, 얘도 일단 가야겠고. 뭐,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이러면서. 사포질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. 그러니까요. 사포질만 지금. 어. 아, 옆에서 보면 애매하게 빈 게 보여서. 그건 어차피 정상적인 키트를 껴도 거의 좀 벌어지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요. 이 정도 그냥 때려칠까요?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냥 차라리 밑에 딱 맞춰서 잘라서. 그렇죠.